아니 그런데 이거 SCP-096이 왜 빡 15들을 공격하지 않는 거지? 오 뭐야 뭐야, 말하자마자 바로 096이 부끄러워하더니. 아니 이 세 마리의 빡 15 중 누가 096의 얼굴을 본 거야?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평화로운 거북도사의 마인크래프트 실험실. 어라? 아니 여기는 마인크래프트 운 테스트 실험실이잖아? 오늘은 도대체 어떤 괴물 친구들의 운을 테스트하려고 박사가 나를 여기로 부른 거지? 뭐야? 아니 카트에 타고 있는 저 괴물 친구는 빡시부? 아니 그런데 빡시부의 색깔이 조금 이상한데? 색깔이 빨간색이잖아? 빨간색 레드 빡시부. 박사 박사! 여기 운 테스트 실험실 카트에 타고 있는 빡시부는 도대체 뭐야? 거북도사,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운 테스트 실험실에서 레인보우 프렌즈, 아니 레인보우 빡시부들의 운 테스트 실험을 진행할 거라고. 뭐라고? 레인보우 프렌즈가 아니라 레인보우 빡시부? 그래 맞아 거북도사, 아주 수많은 색깔의 빡시부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과연 어떤 색깔의 빡시부가 가장 운이 좋은지 지금 당장 실험을 진행해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빡시부가 카트에 타고 있었구나. 그러면 오늘 운 테스트 실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용암,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공허,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SCP-096 부끄럼쟁이, 그리고 모든 관문을 통과하면은 아주 달콤한 케이크가 기다리고 있어. 이번에는 운 테스트 실험실에 SCP-096이 왔네. 좋아, 그러면은 빨간색 레드박시부의 운은? 레드박시부 카트 출발! 오, 레드박시부 카트가 뭐야 뭐야, 아주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오 첫 번째 용암 관문 아주 가볍게 통과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흐 관문 통과. 어라? 아니 세 번째 SCP-096 관문도 통과하면서 첫 번째로 오늘 테스트했는데 바로 케이크가 있는 곳까지 도착하는데 성공했잖아? 오 뭐야 뭐야, 레드박시부가 케이크를 먹으려고 박스에서 튀어나온 모습. 오 다음 운 테스트 실험을 진행하게 될 박시부는, 뭐야 뭐야 이거 박스에 하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여자 박시부인 건가? 그렇다면은 박시부의 여자친구? 좋아, 과연 박시부 여자친구의 운은? 오 박시부 여자친구 카트 출발! 빡시부 여자친구 카트도 역시나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오케이 용암 관문 통과했고, 그 다음 두 번째 관문 공허 관문은 오 통과! 오라? 아니 빡시부 여자친구도 레드 빡시부랑 똑같이 모든 관문을 통과하는데 성공! 아니 이거 오늘 빡시부 친구들이 대체로 운이 좋은 것 같은데? 좋아, 다음은 진짜 박스같이 생긴 박스 빡시부! 과연 박스 빡시부는 운이 얼마나 좋은 빡시부일까? 이번에 진짜 리얼한 박스 빡시부도 케이크를 먹게 되는 거 아니야? 좋았어, 과연 박스 빡시부의 운은? 박스 빡시부 카트 출발! 오 그런데 박스 빡시부는 박스 상태로 카트를 타지 않네? Nope. 오케이! 뭐야? 아니 박스 박시부, 지금까지 운을 테스트한 박시부 친구들 중 유일하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용암에 빠지는 모습! 아니 그런데 용암에 빠졌는데도 전혀 뜨거워하지 않네? 좋았어, 다음은 황금색? 아니면 노란색이라고 봐야 되나? 노란 색깔 엘로우 박시부! 박시부는 기존의 빨간색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 박시부는 기존의 박시부랑 많이 달라서 그런지 완전 멋있는데? 좋아, 과연 엘로우 박시부 의 운은? 엘로우 빡시부 카트 출발! 오 상자에서 튀어나온 상태의 엘로우 빡시부가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과연 첫 번째 관문? Nope. 어라? 아니 박스 빡시부랑 마찬가지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용암에 빠지는 모습. 아니 그런데 엘로우 빡시부가 지금 박스 빡시부를 밟고 있어서 박스 빡시부보다 더 깊게 안 빠진 것 같은데? 좋아, 다음은 무지개 괴물 그린이 아니라 그린 빡시부! 오 이번에 그린 빡시부는 하트의 상자 모습으로 타고 있잖아? 과연 지금까지 박스 빡시부랑 엘로 빡시부가 용암에 빠졌는데 그린 빡시부의 운은? 뭐야? 아니 갑자기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모습을 어라? 다시 상자에 들어갔잖아? 좋았어, 그린 빡시부의 운은? 오 그린 빡시부 카트 출발! 일단 그린 빡시부 과연 첫 번째 용암 관문 오케이 가볍게 통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허 관문은 오 통과했고. Nope. 어라? 하지만 세 번째 SCP-096이 있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아주 아쉽게 096이 있는 곳에 빠지고 말았잖아? 아니 그런데 지금 그린 빡시부가 SCP-096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서 096이 제압하지는 않고 있네? 좋아, 다음은 겨울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하얀 색깔 화이트 빡시부. 오 화이트 빡시부도 이거 생긴 모습이 완전 멋있잖아? 과연 화이트 빡시부는 첫 번째 용암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오, 화이트 박시부 카트 출발! 화이트 박시부가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노포. 어라? 아니,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아주 잘 출발했는데 화이트 박시부도 결국 첫 번째 용암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네. 아니, 이거 박시부 친구들 운이 아주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는데? 좋았어, 다음은 로봇 박시부. 로봇 박시부가 메탈 박시부인데 이거 완전 흑화를 한 것 같이 어두운 느낌이 장난 아닌데? 과연 로봇 메탈 박시부는 운이 얼마나 좋은 편에 박시부 괴물 친구일까? 로봇 박시부 카트 출발! 오, 로봇 박시부는 과연 첫 번째 용암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오, 어라? 아니 뭐야? 첫 번째 용암 관문에 빠질 뻔했지만 화이트 박시부가 길을 막고 있어서 완전히 용암에 빠지진 않았잖아. 좋아,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카트를 밀면은 오, 뭐야? 다시 출발하는 로봇 박시부 카트. 오, 로봇 박시부 이번에는 어라? 한 번 더 기회를 얻고 출발했지만 결국 SCP-096이 있는 곳에 빠지고 말았네. 로봇 박시부, 빨리 상자 안에 숨으라고. 안 그러면은 SCP-096이 너를 제압할지도 몰라. 오, 다음은 크리스마스 박시부. 이거 상자 모양이 그냥 크리스마스의 선물 상자라서 이 모습으로 숨어있으면은 박시부한테 꼼짝없이 당하고 말겠는데? 좋아, 크리스마스 박시부의 운은? 오, 크리스마스 박시부 카트 출발! 과연 일단 첫 번째 용암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Nope. 어라? 아니, 첫 번째 용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크리스마스 박시부가 용암에 빠지고 말았는데 지금까지 다른 박시부 친구들은 용암에 빠져도 데미지를 받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스 박시부는 바로 데미지를 받는 모습이잖아? 좋아, 다음은 골드 박시부. 명칭이 골드 박시부라고 돼 있는데 이거 골드가 아니라 똥 박시부 아니야? 뭐야? 아니, 그런데 똥 박시부의 운을 테스트해야 되는데 지금 크리스마스 박시부가 용암에서 빠져나온 모습! 크리스마스 박시부, 여기서 뭐해? 일단 골드 박시부의 운은? 오, 골드 박시부 카트 출발! 오, 골드 박시부! 다행히 크리스마스 박시부한테 괴막당하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용암에 빠지고 말았네. 그런데 골드 박시부도 크리스마스 박시부랑 마찬가지로 용암에 의한 데미지를 받고 있는 모습. 오, 뭐야, 지금 상자 상태로 막 탈출하려고 하고 있잖아. 좋아, 다음은 이번에도 로봇 박시부가 아니라 이번에는 실버 박시부. 확실히 골드 박시부랑은 다르게 실버는 완전 실버 같네. 좋아, 실버 박시부의 운은? 오, 실버 박시부 카트 출발! 실버 박시부가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오케이, 첫 번째 용암 관문 통과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허 관문, 공허 관문은 오, 공허 관문도 통과! No. 했지만 결국 SCP-096이 있는 곳에 빠지고 말았네. 아니, 그런데 이거 SCP-096이 왜 박시부들을 공격하지 않는 거지? 뭐야, 말하자마자 바로 096이 부끄러워하더니, 아니 이 세 마리의 박시부 중 누가 096의 얼굴을 본 거야? 오, 그건 바로 실버 박시부. 좋아, 다음은 그냥 일반 박시부. 뭐야, 아니 일반 박시부가 타고 있는 카트를 크리스마스 박시부가 밀어버렸잖아. 오, 자연스럽게 시작된 일반 박시부의 운 테스트 실험. 과연 일반 박시부는? No. 잘가.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공허에 빠지는 모습. 좋아, 다음은 핑크 박시부. 과연 핑크 박시부의 운은? 오, 핑크 박시부 카트 출발. 과연 핑크 박시부는 첫 번째 용암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No. 통과하지 못하고 핑크 박시부도 용암에 빠지고 말았네. 이거 박시부 친구들 초반에는 운이 정말 좋은 괴물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이거 용암에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오, 뭐야, 다음은 블랙 박시부. 아니, 이거 블랙 박시부 생긴 모습이 완전 멋있게 생겼잖아. 그런데 명칭을 보니까 로봇이라고도 돼 있는데 이거 블랙 로봇 박시부인 건가? 좋아, 그러면은 블랙 로봇 박시부의 운은? 오, 블랙 로봇 박시부 카트 출발! 과연 블랙 로봇 박시부의 운은? Nope. 어라? 블랙 로봇 박시부도 결국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용암에 빠지면서 데미지를 받고 있는 모습. 아니, 블랙 로봇 박시부도 용암에 의한 데미지를 받는다고? 좋아, 이제 다음은 마지막이니까 블루 박시부랑 퍼플 박시부 동시에 진행. 과연 둘 중 더 운이 좋은 박시부 친구는? 오, 동시에 카트 출발! 일단 먼저 퍼플 Nope. 박시부는 첫 번째
번째 용암관만 통과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블루 박시부 카트는 과연 오 어디까지? 두 번째 관만 통과했고 세 번째! 어라? 블루 박시부도 결국 케이크를 먹지는 못했네? 아니 이거 오늘 운이 가장 좋았던 박시부 친구는 박시부 여자친구랑 레드 박시부였잖아? 박사 박사! 오늘 이렇게 레인보우 박시부 친구들의 운 테스트 실험을 모두 마쳤다고! 그래 거북조사 오늘 레인보우 박시부들의 운을 테스트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그럼 거북이 요원들 이번 실험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고 다음 보고 싶은 실험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라고.